자, 안녕 돌아가십니까? 이번 시간은 이제 108페이지의 위험 관리죠. 예. 그러면 투자자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이제 투자를 들어갔을 때 가급적이면은 내가 부담하는 위험을 그냥 내가 온전히 다 감수하는 게 아니라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예. 그래서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쓸수 있는 게 뭐냐면 위험을 회피한다는 얘기는요. 안전한 곳에만 투자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위험한 투자 자산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위험을 회피해서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건 무위험률밖에 없죠. 위험에 대한 대가는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거를 찾아보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산출된 이 보수적인 예측이라고 그래서요. 산출된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거는 그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에서 위험과 수익이 비례 관계라고 배우셨죠. 그러면 내가 얻게 되는 수익률이 작은 쪽을 선택한다는 얘기는 내가 부담하는 위험도 예, 작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러면 얘를 하향 조정한다고 해서 수익률의 크기가 최대가 있고 중간이 있고 최소가 있었을 때이 항상 작은 쪽을 선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를 극대화할 수는 없어요. 높은 쪽은 선택을 안 하니까. 그리고 얘가 작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선택하는 건 아니고요. 최소한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 있죠. 이거하고 크거나 같았을 때 선택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데요. 여기서의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는 것이 결국은 요구 수익률이죠. 예, 그래서 미래에 기대하는 수익이 주어져 있을 때그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이 커지면 예, 요구 수익률을 높여서 대체한다는 얘기죠. 상향 조정에서 요게 시험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요구 수익률을 하향 조정한다 그래서 예, 그러면 틀리다는 얘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평균 분산 분석을 해본다든가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작은 쪽을 선택한다든가 아니면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든가, 예, 이런 것들이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이 포트폴리오라는 게 결국은 투자자의 위험 관리 기법 중에 하나죠. 분산 투자를 통해서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 109페이지에 가시면 상단에 양가로 4번에 위험을 통제한다고 해서 민감도 분석이라고 있는데 용어는 또 알아두셔야 돼요. 이 민감도 또는 감흥도 분석이라는 거는요. 투자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개발에서도 언급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 수익에 영향을 줄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요 투자 수익은 순연가 또는 내부 수익률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상에서는 투자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또는 순연가 또는 내부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죠. 예. 얘네들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변수인지를 찾아서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통제 및 관리를 함으로써 위험을 줄여갈 수 있는 방안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끝으로 할수 있는 게 뭐냐면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도 있죠. 예, 그래서 위험을 회피하면은 내가 위험을 선택을 안 하는 거지만 이건 제3자에게 전가하는 거죠. 그래서 보험에 가입한다든가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물가 상승률만큼 임대료를 상향 조정하는 걸로 계약서에 명시한다든가. 그래서 인플레에 대한 위험을 임차자에게 전가하는 이런 방법을 쓸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시면 부동산 투자의 위험 분석과 평균 분산 모형이라고 되어 있죠. 예,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위험과 수익의 측정이죠. 예. 그래서 이게 위험과 수익의 측정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수익의 기대치라는 게요. 이게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거죠. 예, 요 기대 수익률은요. 우리가 확률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요. 투자자에게 최소한의 정보로 주어지는 게 이게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기대 수익률을 계산을 할 때는요.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냐면 이런 얘기죠. 기대 수익률은요. 미래
경제 상황별 확률에다가 경제 상황별 추정 수익률 있죠. 예, 얘를 곱해서 계산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산정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이 확률 값이 50대 50으로 주어지면 산술 평균이라고 그랬어요.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게 확률 값을 계산할 때는 여기에 퍼센트로 돼 있을 때 두 개를 그냥 곱할 수도 있고요. 하나만 남겨두고 곱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 둘 다 없애고 곱할 수도 있고. 그런데 통상 보게 되면은 그냥 한쪽을 소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이 백분율을 다 없애고 계산하는 것도 방법이죠. 그럼 뒤로 넘어가시면 110페이지 상단에 예제가 있죠. 거기 보시면은 자, 경제 환경 변수가 경제 상황이겠죠. 비관적이 있고 정상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낙관적 이렇게 돼 있을 때 거기에 따른 발생 확률이 있죠. 예. 20%, 60%, 20%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확률의 수익률이 4%, 8%, 13%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러면 얘를 계산할 때는요. 한쪽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 소수로 바꿔서 계산할 수도 있고요. 100분의 20이니까 0.2가 되겠고요. 0.6이 되겠고 0.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4 곱하기 0.2 하면은 0.8% 나오거든요. 8에다가 0.6 하면은 4.8% 나올 거고요. 13에 대한 0.2 하게 되면 2.6%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네를 다 더하게 되면은 얘 8.2%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소수 이런 거 빼고요. 얘도 그냥 이거 다 뺀 상태에서 계산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 다 빼버리고요. 예, 그냥 백분율을 다 없앤 상태에서 계산할 수 있으면 4 곱하기 20 하면 80 나오고요. 8에다가 60 곱하면 480. 13에다 20 곱하면 260이거든요. 그럼 다 더하면 820. 이렇게 나오니까 같은 거 찾아서 대입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수익률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 계산하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위험에 대한 측정을 할 때는요. 분산 또는 표준 편차로 우리가 측정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예. 자, 그랬을 때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예, 위험의 측정이죠. 예, 위험의 측정은 분산 또는 뭐로 측정하냐면요. 표준 편차로. 예, 분산이라는 거는 기대 수익과 실현 수익의 차이고요. 표준 편차라는 거는 기대 수익으로부터 벗어나는 변동성의 크기를 우리가 측정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예를 갖다가 우리가 재고권을 씌워서 계산하는 건 힘들고요. 111페이지에 보시면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에 대한 경제 상황별 수익률이 다음과 같아 추정이 될 때 예,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의 호황과 불황의 확률이 0.5, 0.5라는 얘기는 각각 50%죠. 그러면은 상가에 대한 거를 예, 기대 수익률을 계산할 때 호황일 때 보면 16%잖아요. 예, 16%에다가 0.5 곱하고 그 다음에 예, 불황일 때가 6%잖아요. 여기에다가 0.5를 곱해서 16에 대한 절반이니까 8%고요. 6의 절반이니까 3%니까는 얘를 더해서 상가의 기대 수익률은 11%다. 예,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요. 50대 50으로 주어지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16하고 6을 더하면은 22%죠. 예, 얘를 나누기 2를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얘가 11% 나오겠죠. 그러니까 50대 50일 때는 산술 평균이라고 해서 두 개의 조건에서 주어지는 걸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되죠. 그러면 같은 요령이라고 그러면 두 번째 나오는 오피스텔 있죠. 얘는 12하고 4잖아요. 그죠? 그러면 12하고 4가 되니까 두 개를 더하면 16이죠. 예. 그러면 나누기 2 하게 되면 얘는 8%. 그죠? 그 다음에 아파트에 대한 것이 있을 때 얘는 8하고 2가 되겠죠.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10인데 나누기 2 하면 얘는 5%.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이렇게 50대 50일 때는 계산이 간편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럴 때 만약에 표준 편차를 계산한다는 얘기는요. 얘가 기대 수익률이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얘가 나올 수도 있고, 그죠? 16%가 나올 수도 있고, 6%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11하고 16의 차이가 5%죠. 그래서 표준 편차라는 거는 기대 수익으로부터 벗어나는 변동성이죠. 그래서 얘는 5%.
왜냐하면 10이라고 6의 차이도 5%잖아요. 그럼 8%인데 잘 되면 12%, 안 되면 4%. 그럼 얘는 편차가 4%죠. 잘 되면 8, 안 되면 2. 편차가 3%죠. 그래서 수익률은 얘가 제일 크지만 위험도 얘가 제일 크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만 내가 표준 편차의 계산을 할 수 있다. 예, 그런 정도까지만 하고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기대 수익률의 계산 정보는 이 정도의 난이도라고 그러면은 풀어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고 있죠. 이 예,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투자자는 어느 한 측면만 이용해서 투자를 결정할 수는 없죠. 위험이면 위험, 수익이면 수익. 그래서 평균과 분산을 이용해서 투자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을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고 얘기하죠. 이 안에서 우리가 지배 원리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예. 만약에 두 개의 투자 대안에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으면요. 위험이 작은 투자안이 또 다른 투자안을 지배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만약에 두 개의 투자 대안에 위험의 크기가 동일하게 되면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큰 투자안이 또 다른 투자안을 지배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내용 안에서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는 자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대안 A는 언제나 대안 B보다 선호가 된다. A의 기대치는 B보다 크지만 표준 편차가 B보다 작거나 같을 때, A의 기대치는 B보다 크거나 같지만 표준 편차가 B보다 작을 때 언제나 A를 선택한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거기 박스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명시가 돼 있죠. 여기가 수익률이고요. 여기가 표준 편차가 됐을 때 A와 B를 먼저 비교하게 되면요. 수익률이 둘 다 8%죠. 그러니까 동일하잖아요. 근데 얘가 편차가 2%고 얘가 4%란 얘기는 A와 B의 기대 수익률의 크기는 동일하지만 이 기대 수익률의 표준 편차가 A보다 B가 크죠. 그러면 언제나 A가 B를 지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C하고 D를 비교하게 되면요. 얘네들은 표준 편차가 7%로 동일해요. 그죠? 동일한데 C는 기대 수익률이 12%고요. 얘는 14%예요. 그죠? 예, 그러면 표준 편차가 같을 때는 수익이 큰 애 있죠? 예, 얘가 또 다른 투자안을 이렇게 지배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평균 분산 이 결정법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방법이 이제 단점이라고 있죠. 단점 뭐냐면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른 투자안 간에는 서로가 서로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A하고 D를 놓고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틀리죠. 수익은 크지만 위험이 크죠. 위험은 작지만 수익이 작죠.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지배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변이 또는 변동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변이계수 또는 예, 변동계수를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시험에서는요. 이거를 계산하라고 유도하지는 않고요. 예전에는 계산하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안 나오고요. 이 방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변이 계수라는 것은요. 추가 소득에 대한 추가 위험의 크기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단위 수익률당 위험의 크기로 측정하죠. 그래서 그 당이라는 게 분수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게 변이 계수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기대 수익률분의 표준 편차란 얘기죠. 그래서 표준 편차가 클수록 추가되는 위험 대비 소득 수익 대비 위험의 크기가 커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는 변이 계수가 작은 거를 선택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예. 이론 안에서는 다 설명해 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러니까 용어 싸움이죠. 용어 싸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있는데요. 예, 얘도 시험상에서는 꾸준히 나오죠. 왜냐하면 이제 현대 투자 이론에서 포트폴리오 이론은 빼놓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하나의 자산에 집중 투자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무슨 투자를 한다는 얘기냐면 분산 투자한다는 얘기죠.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른 자산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을 줄이고자 하다 이런 얘기죠. 그럴 때 이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크게 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이죠. 그죠?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구별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체계적 위험이라는 것은요,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얘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라고 그랬죠. 왜 얘가 피할 수 없는 위험이냐면 시장의 모든 자산에 영향을 주는 위험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자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이 예를 들어서 인플레라든가 경기 변동이라든가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산 투자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위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예, 반면에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얘는 피할 수 있는 또는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은 이 위험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얘는 왜냐하면 개별 자산의 특성에서 야기되는 위험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격이 다른 애들 간에 분산 투자하게 되면 이 위험은 피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우리나라의 자동차 노조에서 파업이 발생했다. 근데 그게 모든 산업에서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자동차 산업에만 올인해서 투자한 게 아니라 전자라든가 화학이라든가 다른 곳에 분산 투자를 했으면 자동차 산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떨어지더라도 다른 산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상쇄시켜가면서 평균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A 자동차에다가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B 화학에다가도 투자를 했고요. C 전자에도 투자를 했는데 그죠? 만약에 시장에서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이거는 모든 산업에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피할 수 없죠. 걔들은 체계적 위험이란 얘기죠. 예. 근데 특정한 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분산 투자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예, 구별하시는 게. 그래서 체계적 위험하고요. 비체계적 위험은 반드시 용어 정리는 꼭 해 두셔야 되는 거죠.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포트폴리오 효과죠. 위험 분산 효과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포트폴리오 효과라는 거는 분산 투자를 통해서 내가 부담하는 위험을 줄이면서도 동일하거나 더 큰 수익을 획득하고자 하는 게 포트폴리오 효과의 논리고요.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상관계수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 상관계수라는 거는 두 개의 자산 간의 수익에 대한 방향성의 크기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 상관계수라는 것은요. 이게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투자 대안이 두 개가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A와 B의 상관계수의 크기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존재하는데 여기에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요. A와 B 두 개의 자산의 수익성의 움직임의 방향이 여기는 100% 다른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얘가 위험 분산 효과가 최대가 돼요. 근데 여기 1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두 개의 자산의 수익성의 움직임이 100% 같은 방향으로 가죠. 그러니까 여기는 위험 분산 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뭐 갖고 얘기했었냐면 맥주, 소주, 그 다음에 청량음료 갖고 대입했던 거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소주하고 맥주는요. 겨울에는 소주의 판매량이 늘어나지만 맥주의 소비량이 줄고요. 반대로 여름이면은 맥주에 대한 판매량이 늘어나지만 소주에 대한 소비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맥주하고 소주를 결합해서 투자하게 되면 움직임이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포트폴리오 효과가 커지는 거죠. 근데 맥주하고 콜라, 사이다 같은 청량음료는 여름과 겨울에 매출액의 움직임이 같은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분산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1만 아니면은 위험 분산 효과는 발생하는 거예요. 1만 아니면. 그래서 만약에 상관계수가 플러스일 때 포트폴리오 효과가 발생하느냐? 발생해요. 플러스이기 때문에. 근데 상관계수가 1일 때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관계수가 음의 값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위험 분산 효과가 더 커지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갈 때 그게 확실하게 더 큰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상관계수의 의미는 분명하게 알아두셔야 되더라. 그래서 1만 아니면 우리가, 예, 위험 분산 효과, 포트폴리오 효과는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산정하는 게 있는데요. 아까 왜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거 해보셨잖아요. 예, 여기에서는 포트폴리오니까 투자 자산이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이란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각 개별 자산의 수익률의 크기를 계산한 다음에 그 투자 비중에다가 한 번 더 곱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13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각각의 투자 비율에 따라 가중 평균한 값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거기 하단에 보면은 자, 투자 A 부동산, B 부동산이 주어져 있을 때요. 거기 보시면 황과 불황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각각 40대 60에 대한 예, 거기 수익률이 주어져 있죠. 그러면 A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예, 보시면은 불황일 때 20%의 수익률인데 얘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40%라고 그랬죠.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호황일 때는 70%인데 얘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60%죠. 그러면 20에 대한 4% 40%니까 8%. 그러니까 76에 40이니까 42%죠. 그럼 두 개를 더하면은 50%거든요. 그런데 A의 자산에 투자한 비중이 50%라는 얘기죠. 그 위에 보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다가 0.5를 한 번 더 곱하면 A라는 자산에서 이 투자 비중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은 25%. 그럼 B를 보시게 되면요. B는 불황일 때 10%죠. 얘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40%. 그럼 여기 4% 나오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호황일 때는 30%죠. 예, 30%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60%죠. 그러면 얘는 18%죠.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22% 나오죠. 근데 얘가 투자 비중이 얘도 50%니까 11%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 다 더하면 36%. 그래서 투자 비중에 따라서 요렇게 계산하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라 그러면 포트폴리오니까 여기다가 투자 비중을 한 번씩 더 곱해 주란 얘기죠. 예. 그래서 이게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안 나온 지는 한 5년 뭐 이 정도 됐어요. 근데 언제든지 또 활용할 수는 있으니까 구하는 요령 정도는 그래도 정리는 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모든 계산 문제를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대비해 놓는 게 최소한 여러분들이 뭐 한 두세 개 예, 맞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뭐 실상 마음은 다 맞고 싶으신 거죠. 뭐 근데 1번을 넘어서서 풀리는 문제라든가 유형이 바뀌면 접근하기 힘든 것까지 다 커버하기는 힘드실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내용 안에서만 접근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출에서 이렇게 쭉 나오는 계산 문제 유형 중에서 아, 요거 정도면은 유형이 바뀌어도 나는 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애들, 확실한 애들만 정해서 걔들만 대비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죠. 그게 만약에 얘도 하고 욕심이죠. 다 하려고 그러면. 물론 계산을 잘 하시는 분들은 구별 없이 다 푸세요. 다 푸시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주변에서 계산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랬을 때인데 어차피 합격을 하면 계산 문제 다 풀고 합격한 게 되는 거예요. 그죠? 떨어지면 다 틀린 거고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정리를 해드릴 게 114페이지에 최적 포트폴리오의 선택이죠. 작년 시험에도 여기 이거를 답으로 유도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 최적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때는요. 예, 요거는 일단 이 효율적 전선이 있죠. 이거를 효율적 전선 또는 효율적 프론티어라고도 얘기를 해요. 효율적 프론티어와 무차별 곡선의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여기서 최적 포트폴리오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론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예, 재산3분법은 그냥 포트폴리오 기법 중에 하나가 되지 걔가 최적 포트폴리오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요. 이 효율적 프론티어라는 얘기죠. 효율적 프론티어, 우리가 효율적 전선이라고 그랬을 때 얘는 우리 교재상에 나와 있지만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만족시키는 투자안을 연결한 선이죠. 그리고 앞에서 평균 분산 지배 원리 배우셨죠? 여기가 수익률이 되겠고요. 여기가 표준 편차가 되죠. 그래서 이 효율적 프론트, 효율적 전선은 기울기가 이렇게 우상향하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요. 예, 만약에 표준 편차가 2%일 때, 만약에 여기 C가 있고 D가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C를 선택하게 될 거예요. 그죠? 예, B가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 왜냐하면 두 개 자산의 표준 편차는 같은데 수익이 얘가 크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예. 그렇겠죠? 예. 그리고 또 만약에 선을 이렇게 그린다 그러면요. 여기 4%고 여기 만약에 D가 있다 그러면 C하고 D 중에서는 C를 선택하겠죠. 동일한 수익률에서는 위험이 가장 적으네. 동일한 위험에서는 수익이 제일 큰 투자안을 예, 그 선택해서 연결한 선을 우리가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런데 이 점에서는 그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큰 수익을 올리려고 그러면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울기가 우상향하는 기울기를 갖는다라고 설명한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거기 보면 지문 2번에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한다는 것은 투자자가 다른 어떤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든지 주어진 위험에서는 더 이상의 수익률을 올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 큰 수익을 올리려고 그러면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울기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기울기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그게 무차별 곡선이죠. 자, 우리는 이 앞에서 예,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행동에 따라 그렇죠? 예. 위험 현모대의 크기에 따라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아까 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무위험률을 기초로 움직이는 게 위험 중립적이고 내가 부담하는 위험의 크기에 대해서 약간의 수익만 기대하는 사람이 위험 선호적이고 그렇죠? 예. 근데 내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해서 반드시 높은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이 위험 회피적이다. 그렇죠? 이게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반영한 무차별 곡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효율적 전선하고요. 이런 식으로 투자자 개인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반영한 무차별 곡선의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기가 가파른 애가 위험 회피적이고요.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한 애가 위험 선호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효율적 프론티어하고 무차별 곡선의 접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원점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할수록 위험을 회피하는 투자자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그 이상의 것까지는 아직 뭐 출제는 안 됐고요. 효율적 프론티어에 대한 논리 정도는 물어보니까 예,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최적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효율적 프론티어하고 무차별 곡선의 접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게 115페이지에 가시면 최적 포트폴리오 선택이라고 돼 있죠.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어느 투자자나 효율적 투자선 위에 한 포트폴리오를 선택한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효율적 투자선이란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곡선을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적 포트폴리오는 개별 투자안의 선택에서 마찬가지로 자신의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려는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가 반영된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투자선과의 접점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죠. 교차점이라고 그러면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예, 그리고 끝으로 이 부동산이라는 자체는 지역성과 개별성이 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은요 지역별 또는 유형별로 분산 투자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선택한 이제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혹 가다가 부동산은 지역성과 개별성이 강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쉽다 어렵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가 용이하다. 그래서 부동산만 하더라도요,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의 수익률의 크기가 좀 다르게 나타나고요, 주거용이나 상업용에 따라서도 수익률의 크기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신 게 필요할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 3분법이라는 거는 그거는 포트폴리오 기법 중에 하나지 걔가 최종 포트폴리오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거기까지 정리해 놓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약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 이번 주에 우리가 부동산 투자 이론에서 투자론까지에 대한 내용을 이번 주에 정리해 보셨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116페이지죠. 부동산 투자 금융 분석을 위한 기초, 그 다음에 투자 분석 기법, 이런 내용을 위주로 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